나루야, 치맛 갈까? 경차 사랑 카드 쓰고 나서부터는 20리터씩 넣어요. 기다려 봐. 기름 넣었어. 안녕하세요. 오늘 비가 오는데 동검도 선착장 차박하러 한번 가보겠습니다. 동검도는 강화도의 남쪽에 있는 섬으로 다리 하나만 건너면 동검도랍니다. 먼저 나루와 선착장 산책하기. 다시 갑니다. 다시. 여기가 선착장 맞나? 저기가 물이 찼구나. 원래는 물이 안 차는데 내일은 저기. 아, 갈매기 날아간다. 갈매기. 물이 들어오고 있는 거야? 나가고 있는 거야? 나도 진짜 갈매기는 뭐라 그래? 갈매기가 뭐라 그래? 무서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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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앉아있다가 이거 오니까 날아간다. 나루야, 갈매기 좀 봐. 갈매기. 우와, 갈매기다. 나루야 이리 와봐.
다음날 아침에 보니 이 노란 선이 보이지가 않더라고요. 물이 들어오는 게 맞았어요. 안돼 그거 봐. 안돼 감성 차박은 나루 때문에 글렀네요. 전망대처럼 생긴 곳이 있는데 지금 공사해야 되나 봐요. 막아놨더라고요. 입구에 그 사유지에 차박하면 촬영해서 신고한다는 플랜카드가 걸려 있어요. 그러니 사유지에 주차하지 마시고 꼭 주차장에 주차하시고요. 주차 공간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리고 오늘은 그물이 말리고 있는 중이라서 그런지 더 그렇더라고요. 화장실이 낡긴 했어도 남녀 구분되어 있어서 괜찮았어요.
화장지는 없으니까 꼭 가지고 화장실 가세요. 날씨가 맑으면 동검도에서 일출을 볼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은 비가 와서 안 되겠네요. 이때는 아루가 좀 젊어 보이네요. 보이던 게 이거 노란 게 안 보이네. 아침입니다. 비가 살짝 오고 비가 살짝 와요. 갈매기들이 또 여기 있네. 갈매기한테 가보자. 어? 갈매기도 있고 갈매기 아니도 있네. 쟤는 뭐냐? 잡아 잡아. 와, 간다. 아침에는 물이 더 많이 들어와서 노란 선이 안 보입니다. 나루야, 물 있어. 바닷물이야. 자, 그거. 나루야. 동검도 입구에 다리 위에 포토존이 있네요. 좋아요, 구독 부탁드려요. 굿바이.